네, 오늘은 하우스 책창에 바짝 붙은 느릅나무 높이뛰기 할 겁니다. 취목이죠, 취목. 네, 그래서 한없이 올라갑니다. 한 15m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하는 이유는 요렇게 높게 키워서 위에 접목을 해서요. 수양 느릅, 황금 수양 느릅을 만드는 용도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척 늘어진 나무 있죠. 아, 요거를 만들기 위한 느릅나무예요. 그래서 알 지면이 10cm가 되면 센티당 10만원씩 쳐서 100만원 정도, 내보내는 가격도 싸게 해도 50만원, 그러니까 그 부가가치는 엄청 나게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요. 오늘 그 취목은 며칠 전에 한 거 황금리금도 하고요. 체리나무 한 거에 복습을 하는 그 시간으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단 지름 알이라고 하는데 알을 재보면요. 네, 11.7cm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요거 취목해서 위에 황금 수양 느릅으로 바뀌면 100만원짜리 나무가 된다는 얘기네요. 아유, 뭐 아주 간단합니다, 인생. 그렇죠? 그래서 요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목할 부분을 선정을 했는데요. 알이 지름이 10cm가 넘었으니까 약 20cm에서 30cm 그 사이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20cm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고 이 아래 이 사이의 껍질을 박박 긁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형성층을 남김없이 깨끗하게 긁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속에 물관만 남으니까 물관에서는 물을 올려보내면서 그대로 살게 하고, 광합성 한 것이 체관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끊기니까, 그쵸? 요 부분에서 끊기니까 여기 분고하게 카로스 형성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발근이 되는 거예요.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금 내근도 하고 처리했을 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 찾아보시고 참고로 하셔도 됩니다. 네, 껍질을 벗겨내는데요. 지금 저녁 한 8시쯤 돼가요. 어둑어둑해지는데 산모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모기향을 피워놓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게 이제 껍질이에요. 껍질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렇죠? 이게 10cm가 벌써 알이 넘으니까. 그리고 이 껍질 속에 이 두툼한 게 이게 형성층인데, 불은 켜죠. 형성층 최간입니다. 그래서 다 벗겼어요. 벗기고서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 박박 긁을 건데,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다 벗겨냈는데 요게 지금 한 줄기 이렇게 남았어요. 요게 그대로 남아서 수태 감고 뭐 피트모스 감고 하면은 발근이 안 됩니다. 현저하게 떨어져요. 왜 그랬냐면 영양분이 위에서부터 이파리가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이 통로로 다 내려 보내기 때문에 발근을 안 하는 거예요. 예? 발근을 해도 아주 미미하게 하고. 그래서 마지막 확인으로 이런 것도 확실하게 남기지 않고 전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도 이렇게 칼로 팍팍 긁어내는 거예요. 예, 팍팍 긁어내고 아랫부분 잘라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 작업을 빠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체관, 저기 형성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팍팍팍팍 긁어줍니다. 그래서 지목에는 이 형성층을 제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팍팍 다 긁어냈고요. 네, 그래서 날이 어둑어둑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닐 대고 그리고 코크피트나 피트무스 채워놓으면 되는 겁니다. 네, 땅거미 지니까 뭐 금방 어두워가지고요. 작업등을 켜고 합니다. 작업등을 켜고 하고요. 저는 흙은 이거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파프리카 식자구서 폐기하는 코코피트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 아랫부분은 비닐로 동염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흙을 채우면서 동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위쪽은 한쪽에만 동염했고 한쪽은 예,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흙을 투입을 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 상토라든가 피트모스 여러가지 흙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수태, 수태는 무리끼죠. 무리끼라든가 그런 것도 없으시면 그냥 뭐 밭흙을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크게 지장은 없이요. 발근이 됩니다. 많이 해본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계속 채워나가겠습니다. 네, 흙을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작업한 그 칼집 내고 긁어낸 그 위에 약 5cm 정도를 더 채우시면은 딱 좋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이제 동여맬 겁니다. 동여맬 거고요. 그리고 물 한번 주고 동여맨 후에 물 한번 주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구멍을 내주겠습니다. 네, 이제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위로 물을 주었습니다. 물을 주었고요. 그다음에 이 하단 부분에 칼집을 맺게 냈어요. 배수 구멍입니다. 배수 구멍. 그래서 가끔 말랐다 싶으면 많이 말랐을 때는 이 위에 부분으로 물을 공급을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목자루 부분은 느슨하게 매고요. 이 중간 부분은 타이트하게 꼭 매시면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야간 작업을 오랜만에 했고요. 제가 워낙 좀 성실하죠. 그렇죠. 네, 봐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오랜만에 불 켜고서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뭐 야간 작업도 엄청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자성어로 무한불성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무한불성. 네, 그래서 한은 땀 한자죠. 그래서 땀이 없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이루지 못해 하는 게 무한불성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다 표현하면 no pain, no gain. 지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 일본어로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도력의 신하이토 나니모 에라레나이.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 근데 이러한 그 노력들도 적당한 때 해지되는 것 같아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할 때, 예, 필요할 때 해야지, 예, 결과가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취동기라는 게 있어요. 성취동기. 성취동기가 높아야지만 이러한 노력들도 빛을 발합니다 하는 얘기. 그래서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될까 말까 하는, 예, 그래,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될까 말까 한 그 노력을 하죠. 모험을 하고. 그래서 성취동기가 높은 노력들을 하십시오. 성취동기가 낮으면 아예 누구나가 다 하는 것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아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을 골라서 합니다. 예, 그래서 성취동기도 높아야지 된다. 노력 플러스 성취동기. 네. 여담이었습니다. 여담. 예, 그래서 오늘 작업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 반대편에도 몇 개 더 할 거니까 그거 피드백해서 가을에는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00% 발견이 되는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고맙습니다.